자, 요즘 또 화두가 이 전기차, 뭐 자율주행 이런 두 가지 큰 트랙으로 지금 가서 모빌리티 산업이 이제 활성화되는 부분인데, 그 룩셈부르크가 굉장히 자율주행에서 앞서간다고 그러죠? 룩셈부르크도 자율주행 쪽으로 많이 육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. 룩셈부르크에서 자랑하는 게전 세계에 국경을 넘나드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. 그 룩셈부르크 국경이 몇 개나 이렇게 접해 있나요? 룩셈부르크는 프랑스, 독일, 벨기에 이렇게 3개국이 되어 있죠. 그런데 지금 이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는 프랑스와 독일과 룩셈부르크 간의 정부 간의 협의를 한 거예요. 네, 교통 관련 그렇군요. 법규나 도로 그 법규들을 다 인정해주면서 이 구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테스트를 하라라는 국경을 넘나드는 실제 도로 상황에서 우리 자율주행 테스트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, 프랑스, 룩셈부르크 엮어서 하면 네. 또 이게 또 EU는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일 시장으로 다 확산이 되고, 그러면 이게 전 세계 표준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인데, 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? 원래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술을 연구하고 발달시키는 데는 실제는 도로주행은 원래는 필요가 없거든요. 원래 인간은 도로 상황에서 실제 상황에서 운전했었을 때 행태와 가상의 시뮬레이션에서 운전했을 때 행태가 좀 다릅니다. 그런데 인공지능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두 개의 차이가 없어요. 그런데 많은 국가 대륙이나 국가들이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내줄 때 실증을 반드시 그 나라나 그저 어떤 경제 구역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권장하고 있고 그걸 법제화하고 있는데요. 그런 차원에서 룩셈부르크가 국경을 넘는 이런 실증 단지를 조성했다는 건 EU에서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거쳐가도록 유도하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저희 나라도 5G 선도를 하는 국가입니다. 이런 5G 기반의 앞으로의 모빌리티 시장을 타겟으로 자율주행의 기술을 이 룩셈부르크가 손잡고 유럽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.